요즘 나오는 과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답니다. 근데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혹시 수박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드셔보셨죠? 네, 최근에 안 먹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에 그 어디든 가서 이제 수박을 사서 딱 드시잖아요. 정말로 달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날이 더워서 그런가? 아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밖에서 키워서 이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 하우스 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량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더단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으니까. 극단적으로 품종이 네, 개량되었다는 그런 그렇죠. 건 거군요. 수박 요만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건 봤어요. 애플 예, 수박 애플 수박은 깎아먹는 거. 봤습니다. 예, 그것도 봤습니다. 정말 달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박들 그리고 뭐 참외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거진 다 이제 품종 자체가 좋아지고 전부 다 달아졌어요. 그렇군요. 옛날에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먹던 수박이죠. 네. 잘 생각해 보면 달달하기보다는 수분이 많고 시원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먹으면 좀 달아요. 먹고 나면 입이 약간 찝찝해져요. 아, 찐득찐득한 게 남을 네, 정도로 네. 옛날엔 그런 거 없었죠. 네, 물 그냥 마시는 거 같았죠. 물 물. 묻는 네. 느낌이었죠. 시원한 물 느낌. 네, 물 없으면 그냥 확 먹고, 그렇죠. 지금은 먹고 나면 물 땡겨요. 아, 네, 그렇군요. 많이 너무 달아서. 달아져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당도에 대한 어떤 그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결과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보면은 저 그렇잖아요. 그 제주도의 향들 있잖아요. 아, 레드향, 골드향, 뭐 천혜향 이런 것들도 맞아요. 다 당도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당도가 이제 자연적인 그 맛의 그 범주 내에서 응축이 되면은 그 이제 되게 고급스러운 그렇죠. 단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계량이 과하게 돼서 그 범주를 넘어가 버려서 먹고 나서 물이 땡길 정도다라면 이건 좀 약간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옛날에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 먹고 막 되게 막 신중하게 골랐잖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사서 그냥 와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달아요. 그쵸. 한번 이게 참 드셔보세요. 뭔가 엄청 좋으면서도 대단한 일이면서도 약간 일견으로는 약간 아쉽기도 네, 하고 좀 뭔가 어떤 바뀐 것 느낌이 예, 같은. 약간 그 모르겠네요. 왜 이런 그런 거 게. 있잖아요. 10년 전에 갔던 집에 정말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정말 맛있었다기보다는 맛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가서 딱 먹었을 때는 최근에 와서 다시 먹었을 때는 옛날 그 맛이 안 나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했고 그 재료들도 변했고 이러면서 많은 게 변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과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랄까 아무래도 이제 좀더그 단맛에 대한 지구력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그 혀의 맞아요. 노화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먹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구나. 네. 나이가 먹었다. 어르신들이 너무 단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황명호 어르신께서 네, 단 과일을 못 먹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유. 앙고빵 드시고 야, 이 단팥 너무 달다. 난 앙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때려볼라. 맛있는 과일 잘 찾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후르쿠의 어쿠스틱 기타 GN4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일론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스틸에는 기본 앰프 장치를 장착을 안 하면서 나일론에는 또 달아서 나와요. 에럴백스의 엘러먼트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할인 적용한 가격 244만 8천원 거의 동일하네요, 네. 스틸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나일론에서는 나일론을 주로 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쿠스틱이 메인에 나일론 칠 일이 있어서 나일론을 계속해서 서브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죠. 사용 빈도에 따르면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200만 원대 중반이라는 가격이 사실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래도 그럴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스펙 자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일반 클래식보다 훨씬 얇습니다. 훨씬 네 네, 훨씬 그렇습니다. 얇아요. 그리고 넥도 훨씬 더 좁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클래식보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픽업이 달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되게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게 이제 픽업을 연결하지 않은 컨덴서 마이크 톤이 그 울림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렇죠. 녹음용으로 쓰기가 조금 힘들 수 아쉽다는 있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마하의 그 NTX 모델들도 호불호가 그렇죠. 갈리는 게그 NTX 1200 울림이 뭐 이런 네, 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연주의 맞아요. 편의성은 되게 좋은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사운드 홀 자체는 타원형 아니고 원형이고 원형입니다. 얼마든지 뿜어내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딱그 그렇죠. 정도거든요. 이따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쉐입은 그랜드 나일론 쉐입 처음 보는 그랜드 쉐입이에요. 나일론 네 쉐입. 그랜드 나일론 네 그렇구나. 그러네요. 뭐 이름 붙이기 따라 뭐 그렇죠. 그랜드 나일론
웨스턴 레드 시더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GN4C 아래 C가 시더고요. 뒤쪽에 R은 역시 로즈우드입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아주 결조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네에게 에보니 지판입니다. 쉘러 크롬 머신헤드 장착이 되어 있고 너트너비 45mm 블랙 터스크 너트 그리고 400mm 지판 곡률 반지름입니다. 이게 넥이 그 일반적인 나일론 기타들에 비해서 아주 컴팩트해요. 느낌이. 훨씬 네, 작아요. 이게 사실 실제로 그 클래식한 디자인의 나일론 기타는 보면은 이 넥이 막 이런 두꺼워요. 느낌이거든요. 네, 네, 되게. 엄청. 그리고 곡률이 역곡률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약간 맞아요. 오버카에 파여 있는 느낌인데 네, 400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mm 그리고 픽업은 엘러먼트 액티브 시스템 사운드홀 마운티드 픽업 세트가 픽업 구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에보니 브릿지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또 0점이 갑자기 틀어질 거기 때문에 뭐 승부는 1위잖아요, 지금. 예. 네. 그리고 몰라요, 퍼펙트 이거.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이기시면은 거의 뭐 확정이죠. 두배 확정이죠. 96. 96. 정말 컴팩트하죠. 위 이거는 12 플랫이니까 여기를 재시는 게 여기가 10 12예요. 10이죠. 네. 9. 9 재면 안 안 되겠죠? 되고 네, 7 9, 플랫. 7을 재일게요. 네. 네. 75. 75.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네요. 이거 큰일 났다. 0점이 완전 나갔어. 몇대몇? 02. 네. 그다음 10. 10. 가볍네. 아, 그렇구나.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이겼네요, 네. 제가. 축하드려요. 1.89.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우리가 되게 무겁다고 느꼈나 봐요. 그런 거 네. 같아요. 1.89. 정말 작아서. 응.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네. 1.89 축하드립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피크로 저거 하진 않고요. 네. 네, 손으로 한번 피가로. 뜯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울림이? 이게 오, 오. 한번 쳐보세요. 울림이 괜찮은데요? 6번 좀 한번 쳐보세요. 가슴으로 이게 오, 오는 게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은데 이거 괜찮죠? 온다. 이 울림 자체가 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얇습니다. 네. 그거는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울림까지 확보가 된다는 건 되게 큰 메리트거든요. 근데 일반 클래식 기타만큼 울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거보다 사실 좀 부족한데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오는 기타들 중에서는 울림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는 사실 연주하시는 분들마다 다 개개인의 그런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나일론 연주를 했을 때 밑단을 좀 많이 깎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 믹스 상태로 내는 EQ를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부족함은 없는 것 같은데요. 컷어웨이가 돼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연주를 하라고 이런 연주를 하지 않을까. 네. 좀더 테크니컬한 클래식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연주할 때쓸수 있는. 네, 테크니컬한 느낌. 네. 잘 어울립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픽업 사운드 들어볼 텐데요. 픽업 사운드는 LRBX, 앤썸 아니고 엘러먼트죠. 엘러먼트 최근에는 저희가 뭐 캔모 블루스 또뭐 기타 깁슨에서 또 봤고요. 그 예전에도 이제 LRBX가 최상위 그러니까 앤썸이 최상위 픽업이면 그 밑에 픽업 값이 차이가 한 절반 정도예요. 그게 앤썸이 38만 원이 정도면은 이 엘러먼트가 한 18만 원, 19만 원 한이 정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절반 정도 되는 약간 그 밑에 있는 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상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픽업을 맨 앞쪽으로 당겼을 때
그런 사운드가 나는데 네. 끝까지 돌리면 그렇군요. 양쪽 다 미들이 세네요. 네, 네. 둘 다. 둘 다 미들이 셉니다. 미들 하이냐 미들 로우냐 약간 그런 조금 줄여서 네. 미들 영역 조금 줄여 쳐 볼게요. 네. 앞쪽에 울림은 충분히 나옵니다. 네, 뒤쪽에 둘 다 섞어서 제일 중간으로 해서 쳐볼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운드가 나네요. 존재감이 확고한 그런 사운드, 땡땡한 사운드입니다. 네, 이런 사운드 납니다. 네, 아주 주인공스러운 느낌의 그렇죠. 뭐 이런 거 쳐야 돼요. 네. 집시 기타에서 이제 좀 화려한 빠른 솔로 같은 거 할 때 좋지 않겠나요? 피크. 오, 힘 좋다. 그런 느낌입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나올 나일론도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기조가 에달이죠. 다음 네,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로 봐서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이게 알파인이라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쵸? 네, 밝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않을까, 나지 않을까 네, 싶네요.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네. Beyond the Stars. 네, 뭐 정원 밴드의 대표적인 나일론 곡이죠. 네. Beyond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 비욘드 스타즈는 비욘드 스타 뭘로 치신 건가요? 네, 비욘드 스타즈는 저 민경 씨한테 일러야지. 편곡자가 이제 정신 놓고 산다고. 엔틱 1200으로 쳤습니다. 아, 뭘로요? 저거 야마. 아, 야마로. 네. NTX지. 네, NTX. 네, 네. NTX 1200.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야마 사운드였군요. 네. 역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싶더라고요. 네. 네. 저도 워낙에 익숙한 소리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보컬과 나일론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거? 예, 네. 보컬이랑 같은 대역이 존재감이 맞아요. 너무 세요. 존재감이 세요. 주인공스러운 기타, 연주 공용 기타, 솔로용 기타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그런 있습니다.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시청자 자주평 하나 드릴게요. 389화에 라그 어쿠스틱 기타 T270PE 모델이었는데요. 아, 이분도 참 닉네임 참 인상적이네요. 존 프루 시진핑.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존프루 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리고 존프루 시진핑 좋네요. 네
제가 들어본 팔로 바디 사운드 중에는 밸런스나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것 같네요. 픽업 사운드도 인상적이고요. 직접 쳐보고 싶네요. 이게 그 라그의 T270PE였죠. 아담하고 예쁘고 가성비 좋은 기타 찾고 있나? 팔로우 팔로우 미 이렇게 주셨네요. 팔로우 팔로우 네, 미. 존 프루시진핑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하네. 네. 네,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솔로의 역할은 내가 맡겠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솔로의 역할은 내가 맡겠다. 알겠습니다. 강한 그런 기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네,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나 보컬은 싫어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 보컬은 싫어해. 네. 이게 얼마라고요? 248,000원입니다 녹음할 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7.5. 딱 예상한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앞전에 스틸 기타들이 너무 빛을 바란 게 아닌가? 맞아요. 그 감동이 있었어요. 네, 스틸 아까. 기타들 그리고 지금 직전에 했던 모델이 그 앰프톤에서 엄청난 또 네. 퀄리티, 취향 저격 퀄리티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또 좀 다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드는데 충분히 퀄리티 좋은 네, 그런 좋습니다. 네,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알파인 스프루스가 장착된 LR. 조금 네, 다른 모델, 다른 사운드 성향의 모델 역시 나일론입니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루크는 여기까지가 1차전이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이 또 준비되는 대로 있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아주 좋네요. 네,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후루크 1차전 마무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